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계속 날씨가 좋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도 바람이 날수 있을 만한 그런 날씨예요. 이혼 연락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지금 많아요. 불과 며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에요. 우리 의뢰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는 이혼, 손해배상,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을 다 청구했고, 만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외도라는 유책사유를 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상대방이 다 제기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재산 분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일부패소 아니야. 나 위자료는 기각시켜버렸다. 기각시켰지.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뭔가 부족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외도를 하지 않았나 보네요. 외도했습니다.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형식적인 상태로만 부부관계가 유지됐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혼 청구 내지는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가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외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뭔가 공고함이 있어야지 또 그게 외도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미 혼인 파탄 상태, 혼인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원고가 우리한테 청구하기 전에 그 사람의 혼인관계는 쪽 났다. 재판부에서도 그걸 인정해 네, 줬고요. 그렇죠. 유책사유나 뭐 외도 전부 인정을 안된 사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 의사는 합치하기 때문에 네. 이혼은 됐어요. 한 명이 욕을 하고 있고 한 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유책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둘다 이혼에는 의사 합치한다, 유책사유 전부를 가리지 않고 그냥 이혼 판결은 선고가 됩니다. 지금 원고 같은 경우에는 네네. 피고가 본인들을 악의로 유기했다 주장하면서 우리 쪽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너네가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재산분할도 다 해줘야 되고 위자료도 다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악의의 유기가 참 입증되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쫓겨났어요. 실제로 오케이. 이제 혼인관계가 쪽날 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네. 상대방이 이집 재산을 다 털어먹었어. 부부 사이에 남은 게 별로 없어. 그로 인해서 파탄이 또 유발된 상황도 그렇죠.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부부관계라는 거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좌지우지해요.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쪽난 시점 이후에 우리 의뢰인이 자산이 불어난 거예요. 이후에. 그렇죠. 원고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 잘못해가지고 너네 때문에 내가 못 살았고 양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 기간에 같이 살지 못했어도 너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재산도 다 나한테 분할해줘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다 드러났고, 실제로 원고 쪽에서 청구한 재산 분할 금액이 한 2억 5천이 좀 넘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원고가 주장한 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아파트, 대략적으로. 빌라, 현금.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 이룩된 재산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죠. 그러면 특유 재산이 인정됐겠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이혼 판결을 보면 항상 재산 분할 명세표가 나오지 않아요? 표로 딱 나오거든요. 그럼요. 우리 쪽에 적재산으로 돼 있는 것들은 불인정. 다 불인정입니다. 2억 5천 청구했는데 우리가 1,400 정도를 주게 됐거든요. 안타깝게도 1,400만 원도 지금 그건 하라는 뭐냐? 판결이 났네. 재판부에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한 시점까지 우리 의뢰인의 퇴직금. 그때까지 퇴직금. 퇴직금 중에서도 소재기 시점도 아니고 그 이후 변론 종결 시점도 아니고 이미 혼인이 실제적으로 파탄이 났다 그 시점까지의 인정된 퇴직금. 그거는 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이혼 사건이나 손해배상이나 물품 대금 청구 사건도 그렇고요. 동사대금 청구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꼭 결국에 가서는 일부 승소나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게 양당사자 이익을 조율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타당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좀 억울하긴 한데 거의 다 이겼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줘라. 근데 우리 의뢰인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도 그렇죠. 우리 법무부의 안심은 만족하지 않잖아요. 배고프죠. 근데 어쨌든 항상 우리 안심하지 않고. 판결문 다 읽어봤는데 저도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 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정말 네.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렇죠. 또 우리 애인한테 또 반대로 감사해요. 그렇죠. 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변론에 나가서 얘기 다 하고 판사님하고 의견 조율하고 서류 같은 거다 제출하지만 제출하는 서류나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들의 소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뢰인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충실하게 준비해주고 확인해달라는 사실관계 확인해줬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팀워크가 네. 굉장히 잘 맞아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진짜 이혼소송 이런 것들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해 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요 사건은 요약해서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혼인 파탄 시점이 소재기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파탄이 돼서 그 시점 이후로는 외도가 아니고 재산 분할도 다 특유 재산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원고가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맞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끙끙 앓지 말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